오독사의 와서 공광규. 나라의 일이 어려워 그대의 높은 덕을 사모한다는 고종 황제가 몰래 내린 밀지의 구절에서 사당의 이름 따왔다는 모독사. 나 여기에 와서 소나무처럼 마음이 푸르고 바위처럼 의지가 굳은 전국 방방곡곡 풀잎처럼 일어났다가 목숨을 지푸라기같이 버린 의병들의 아우성을 듣는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충성스런 간언을 해도 귀를 막고 있는 임금과 나라를 넘겨주려는 고관 대작의 목을 베라고 울면서 간청을 하다가 파직을 당하여 머리를 풀고 유배를 떠나는 흰옷의 혈기를 느낀다. 아, 차라리 이런 따위 조정을 떠나 삼천리 방방곡곡 향리의 글방에서 초상지풍 바람이 풀위에 불면 풀이 눕는다는 논어의 구절을 암송하던 경상을 물리고 칼을 차고 말을 달리던 선비의 당당한 정신, 외침 때마다 패퇴하는 관군을 대신하여 무너져가는 나라의 혼을 살리려고 나라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항중, 항몽, 항외, 항청, 항일 독립을 외치며 죽음을 결심하고 산하를 누비던 민초들의 격렬한 적개심. 여기 모독사에 와서 생각한다. 나라를 멸할 수는 있어도 의병은 멸할 수 없다는 말을. 금강으로 흘러가는 물이 마르도록 목을 갈아서 고든 역사를 써도 끝나지 않을 붓끝의 정신. 발에 밟히고 채이다가도 무기가 되는 돌멩이의 정신. 바람이 불면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풀잎의 정신을.